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정보. 오늘 준비한 기체는 프리덤의 형제기라 할 수 있는 저스티스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형식 번호는 ZGMF-X09A. 등장 작품은 기동여사 건담 시드고요. 소속 세력은 처음엔 자프트였으나 삼척 동맹으로 옮겨집니다. 파일럿은 기동여사 건담 시드의 주인공 아스란 자라고요. 전고는 18.56m, 중량은 75.4톤입니다. X10A 프리덤과 동시기에 개발된 자프트의 차세대 고성능 모빌 슈트입니다. 프리덤과는 형제기라고 할 수가 있으며 각종 빔 병기에 대거해 페이지 시프트 장갑 그리고 이들 장비 운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무한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핵엔진과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동시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핵엔진의 탑재의 장점을 화력과 기동력으로 전환하여 이 전천후로 활동할 수 있었던 프리덤에 비하면 이 저스티스는 빔 부메랑이나 파툼 더블오 등의 교묘한 위장용 무장을 많이 갖춘 근접 전투용 기체죠. 실탄과 빔 병기로 구성된 화기도 위력보다는 속사력을 중시한 무장이 대부분이며 프리덤에 비해 화력은 뒤떨어지연정 근접 전투에서만큼은 아주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키라 야마토와 락스 클라인의 주도로 벌어진 프리덤 강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랜트 최고 평의의 의장인 패트릭 자라가 그의 아들인 아스란 자라에게 기체를 맡깁니다. 목적은 프리덤의 탈환 혹은 파괴 그리고 각 관련자의 말살이었지만 예기치 않게 아스란마저 자프트와 등을 돌림으로써 주요 말살 대상이었던 키라의 프리덤과 함께 이 삼척 동맹의 핵심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무장으로서는 MMI-GAU-1 42스 20mm 근접방어용 기관포, 여기에 라케르타 빔 사벨, 루프스 빔 라이플, 바셀 빔 부메랑, 대빔 실드, 그리고 모비슈트 지원 공중 기동 비상체, 바툼 더블오 등이 있습니다. 저스티스가 프리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툼이죠. 파툼은 등 뒤에 장비하고 있는 리프터 유닛입니다. 평상시에는 기체의 등 뒤에 장비되어 저스티스의 메인 스러스터로 기능을 하고요. 기체로부터 분리해서 양자통신으로 원격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저스티스 본체와 연계해서 시간차 공격을 하거나 포위 공격으로부터 동시 공격을 하는 등 여러가지 전법을 다채롭게 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래 파툼 더블오는 모빌슈트 지원 공중 기동 비상체 이 굴을 베이스로 개발된 추진계 유닛이기 때문에 기체 상단에 저스티스가 올라타서 서브플라이트 시스템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등 뒤에 장비해서 메인 스러스터로 활용하는 것과 뭐 올라타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이 없네요. 애니메이션 기동여사 건담 시드에서는 키라 야마토와 라크스 클라인에 의해 탈취된 프리덤의 탈환 및 관련 인물의 제거를 위해서 아스란 자라에게 배치가 되었지만 이 오브 공방전에서 아스란은 친구인 키라의 설득에 넘어가 아크엔젤에 합류하고 이제 메인으로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프리덤의 형제기라 할 수 있는 저스티스 건담을 살펴봤습니다. 뉴트론 제머 캔스기를 갖추고 있고 핵동력으로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키라와 함께 시드 막바지까지 메인 기체로서 활약을 했던 저스티스 건담이었습니다. 참 인기가 많은 기체인데 프라모델화가 별로 되지 않아서 좀 많은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죠. SD, HG, 거기에 IG까지도 발매가 되어 있지만 어째서인지 MG로는 제품 발매가 되어 있지 않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기체 정보 저스티스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기체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원의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